20세기 최고의 박물관으로 프랑스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루브르. 이곳은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가 있다. 이상적인 비율을 뽐내는 이 작품은 그리스 조각의 걸작으로 꼽힌다. 루브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작품인 모나리자도 보인다. 하지만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기 또 다른 의문의 공간이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벽이 루브르를 따라 이어져 있다. 루브르는 정말이지 신비로운 곳이다. 자, 그럼 일반 관람객은 거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루브르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저 아래 센강이 보인다. 다리를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센강가에 거대한 루브르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루브르의 반경은 약 1.5km에 달하고 전체 전시 공간을 합치면 6,386제곱미터에 이른다. 대화와 조각 등 8개 부로 나뉘어져 있는 보유 작품만도 자그만치 37만 점이나 된다. 루브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미의 성지다. 전시관은 모두 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가 드넘관이다. 루브르의 초대 관장 드농의 이름을 딴 전시관으로 센 강변에 바짝 붙어 있다. 이 미음자 건물은 슐리관이다. 사각형의 안뜰은 쿠르키아레, 즉 네모난 안뜰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것은 리슐리유의 관으로 1993년 박물관으로 편입됐다. 그 전까지는 프랑스 재무부에서 사용했었는데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루브르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전시관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새 전시관은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다. 이 유리 피라미드가 바로 그 입구다.
여정은 입구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공간은 박물관의 지하다. 저기 성벽이 보인다. 루브르 지하에 이런 성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길이가 약 73m가량 이어지는데 루브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성벽은 네모난 성 모양을 하고 있다. 어째서 루브르 지하에 이런 성이 있을까? 이 성은 발견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테랑의 대 루브르 계획의 일환으로 발굴을 진행하는 동안 중세의 성벽 구조물이 발견된 것이 시초였다. 이 성은 프랑스 왕 필립 2세가 만든 것으로 1190년에 건설됐다. 12세기, 영국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성이다. 따라서 루브르의 발단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발굴된 성벽은 현재 중세의 루브르란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루브르에서 가장 유서 깊은 방을 살펴보자. 이곳은 생 루이의 방으로 성을 축조할 때 함께 만들어진 방이다. 이 튼실한 요새는 더없이 훌륭한 방어막이었다. 이런 이유로 루브르는 왕의 거처로서의 역할도 맡게 됐다. 하지만 요새가 어떻게 박물관이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다른 곳에 있다. 드농관 2층 가운데에 위치한 방으로 가보자. 이곳은 새 전시실이다. 2005년 4월 문을 연 이 널찍한 전시실은 모나리자 전시실이라 불리고 있다. 모나리자를 한 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방이다. 과거엔 이 작품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새 전시실로 옮긴 덕분에 관람객들이 느긋하게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모나리자는 루브르의 탄생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작품의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76cm다. 피렌체 상인의 아내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데 모나리자에서 모나란 결혼한 여인을 뜻한다. 차분한 미소가 매혹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한 모습이다. 500년 전 그려진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대의 걸작으로 꼽힌다.
한데 이 작품이 왜 루브르에 있을까? 그 해답은 한 산의 예술에 대한 열정에 있다. 그 산이란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군주 프랑수아 1세다. 1510년 왕좌를 물려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21세였다. 의욕이 넘치는 젊은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 이탈리아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탈리아 예술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이탈리아 예술에 비교하면 루브르 성은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1546년 프랑수아 1세는 중세의 성을 부수고 그 위에 르네상스풍의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의 방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방은 프랑수아 1세가 건축한 대연회실로 카리아티드의 방이라 불린다. 현재는 그리스 조각 작품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카리아티드란 기둥으로 쓰이는 여인의 조각상을 가리킨다. 프랑수아 1세는 이 방을 화려한 르네상스풍으로 치장했다. 르네상스는 이런 조각상과 같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연구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기였다. 요새에서 궁전으로 루브르의 변신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탈리아에 매혹된 프랑수아 1세는 조각과 회화 작품을 열정적으로 수집했다. 당시 이탈리아는 대가들의 세상이었고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여기서 잠깐 프랑수아 1세의 수집품을 살펴보자.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다. 비틀린 근육질의 몸에 인간의 꿈과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왕은 바로 여기에 매혹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라파엘로의 성 모자와 세례 요한이다. 이 작품은 라벨 자데네이르. 정원의 성모라고도 불리는데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성모 마리아가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와 함께 들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들 세 인물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들이 아름다운 전원을 배경으로 기품 있고 따사롭게 묘사된 이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다. 암굴의 성문은 본디 밀라노에서 한 성당의 제단화로 그려진 작품이다. 당시 이탈리아는 최고의 문화 중심지였다. 프랑수아 1세의 가장 큰 소원은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왕은 당시 63세였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지목한다. 그의 명성은 온 유럽에 자자했다. 파리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의 루아르 골짜기. 이곳에 앙부아즈 마을이 있다. 앙부아즈 성은 프랑스와 1세가 소유한 궁전 중 하나였다. 왕은 1516년 다빈치를 이 마을로 데려온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당시를 재현해 보여준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를 프랑스 궁정 최고 화가로 임명하고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에게 하사한 저택은 지금까지도 성 아랫마을에 남아있다. 이곳이 클루 저택이다. 내부는 다빈치가 살던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저택의 지하에는 왕과 대하가 사이의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여기가 저택과 앙부아즈 성을 연결하는 터널의 입구입니다.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만나러 올 때 사용했던 비밀 통로죠. 프랑스와 1세는 진물을 보다가도 틈만 나면 다빈치를 보러 왔다. 다빈치는 과학에서 철학까지 두루 통달한 대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젊은 왕에게 있어 다빈치는 단순한 화가가 아닌 정신적 스승이었다. 1519년 프랑스로 건너오고 3년 뒤, 다빈치는 이 저택에서 숨을 거둔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돈을 썼으나 결국 다빈치는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한 점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왕은 다빈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 그를 몽페레, 즉 아버지라 불렀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가 세상을 뜨면서 남긴 작품 하나를 거둬 파리로 가져왔다. 그것이 바로 모나리자다.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늘 곁에 두고 손을 보며 아꼈던 특별한 작품이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몸을 4분의 1가량 비튼 자세로 인해 작품에 한층 생기를 더한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는 물감을 얇게 여러 번 덧칠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완성됐다. 왕은 다빈치의 작품 두 점을 더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성 모자와 성 안나다. 이는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인 성 안나의 무릎에 앉아 아기 예수를 안아 올리는 독특한 구도의 작품으로
인간의 역사와 운명이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세례 요한. 곧 있을 예수의 강림을 예언하는 듯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다빈치는 죽기 전 마지막 해에 이 그림을 그렸다.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에서 처음으로 사들인 이탈리아 회화 작품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16세기 왕실 초기 수집품을 보면 대개가 이탈리아 예술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프랑스와 일세는 루브르에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진 모나리자 전시실. 왕의 초상이 모나리자 가까이에 걸려있다. 이 초상은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가 만년에 그린 것이다. 그림을 사랑했던 프랑스와 일세는 젊은 날의 추억이 스며있는 모나리자와 한방에 기거하는 것이 꽤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이다. 센 강변을 따라 서 있는 루브르의 드농관. 루브르에서 가장 긴 방이 이 드농관에 위치하고 있다. 3층으로 이루어진 드농관의 2층으로 올라가면 대전시실이란 공간이 나온다. 대전시실은 건물 한 켠을 모두 차지하는 긴 전시실이다. 입구로 들어서면 길이가 450m에 이르는 대전시실이 펼쳐진다. 이탈리아 회화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루브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시실 중 하나다. 대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탈리아 회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로가 그린 발다살의 카스틸리오네의 초상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모델인 카스틸리오네는 이탈리아 외교관이다. 이 작품은 미묘한 표정을 잡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보는 이를 끌어들이는 반짝이는 눈이 시선을 끈다. 게다가 모나리자와 비슷한 포즈를 하고 있어 이따금씩 남자 모나리자란 별명으로도 불린다. 이것은 피렌체파 화가 기를란다요의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작품이다. 다정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 작품의 스타일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할아버지의 코는 병으로 인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두 인물이 서로에게 품은 애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걸작이다.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이름을 떨친 화가로 훌륭한 걸작을 많이 남겼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 실내는 어둡지만 빛이 왼쪽 상단에서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져 사람들을 비춘다. 성모 마리아의 시신은 평범한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익사한 시신을 스케치한 것이라고. 헌데 루브르에 어떻게 이렇게 긴 전시실이 탄생한 것일까? 이 방을 만든 이는 앙리 4세였다. 앙리 4세는 16세기 말엽 종교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프랑스를 통일했다. 그는 왕좌에 오르자마자 곧 루브르 궁전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떨어져 있는 두 건물을 긴 통로로 연결해 놓았다. 그 통로가 바로 대전시실이다. 앙리 4세에게는 호색한이란 별명이 따라다닌다. 평생 첩을 56명이나 거느린 때문일 것이다. 이 매력적인 작품도 루브르에 걸려있는데 앙리 4세의 여인 중 하나를 그린 작품이다. 오른쪽이 왕의 첩 가브리엘 데스트레. 유두를 잡은 동작은 가브리엘이 왕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앙리 4세의 문란한 사생활은 루브르에 또 다른 빼어난 걸작을 남겨줬다. 한 여인의 일생이 담긴 대작. 그 걸작이 위치한 곳은 슐리관 3층의 한 전시실이다. 입구로 들어서면 엄청나게 큰 방이 펼쳐지는데 이 방이 바로 메디치 전시실로 대전시실 못지않게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 이곳에 한 여인의 삶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마리 드 메디치의 일생은 17세기 바로크의 대가 루벤스가 그린 연작이다. 4미터 높이의 그림 24점이 벽을 따라 이어지는 광경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마리 드 메디치는 앙리 4세의 왕비로 이 방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이다. 물론 왕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펼쳐진 격동의 드라마는 400년 전 시작됐다. 무대는 마르세유의 항복. 신부 마리가 결혼을 위해 도착했다. 당시 마리의 나이 27세. 그녀는 유력한 은행가 집안인 메디치가의 딸이었다. 마리 드 메디치란 메디치가의 말이란 뜻이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마주 나오지 않았다. 사실 앙리 4세는 다른 여인에게 푹 빠져 마리를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했다.
앙리 4세의 목적은 엄청난 지참금이었다. 긴 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프랑스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다. 바다 요정이 축복하는 모습은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 중 가장 탁월한 묘사로 꼽힌다. 궁전에서의 차태. 50세가 다 돼가도록 프랑스 정통 왕위 계승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여인인 마리는 외국인으로 취급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방인으로 무시당했다. 루이의 탄생과 더불어 찾아온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앙리 4세가 마차를 타고 나갔다가 갑자기 악한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한 남자가 군중 틈에서 튀어나와 왕에게 달려들어 가슴에 칼을 꽂았다. 왕은 루브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절명하고 말았다. 다시 메디치 전시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작품을 주목하자. 너비만도 7m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작의 제목은 1610년 5월 14일 앙리 4세의 승천과 마리 드 메디치의 섭정 선언이다. 암살자는 뱀으로 묘사돼 있고 앙리 4세가 천국으로 들어올려지고 있다. 오른쪽에서는 왕비 마리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마리에게 바쳐지는 보석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의미한다. 당시 루이 13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다. 이제 프랑스의 운명은 섭정을 맡은 마리의 손에 달려있었다. 다리 너머로 루아르 골짜기에 위치한 블루아 성이 보인다. 7년간의 섭정 뒤 마리는 루브르에서 쫓겨나 이곳 블루아 성에 갇히고 말았다.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을 쥔 마리는 보석을 탐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했다. 게다가 그녀는 측근도 이탈리아인만 고용했다. 곧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결국 그녀가 고용한 측근이 아들의 명에 의해 그녀를 가뒀다. 루이 13세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를 감금한 것이다.
마련에 그려졌다. 자신의 굴곡진 삶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리는 루벤스에게 작업을 부탁했다. 이는 프랑스 왕실을 배경으로 앙리 4세와 왕비 마리 드 메디치 그리고 아들 루이 13세가 주인공이 돼 펼쳐놓은 한편의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킨 게 그들의 불행이란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메디치 전시실. 이곳은 루브르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비극적인 공간이 아닐까. 유리 피라미드 앞에는 청동상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루브르의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루브르의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 인물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루브르는 센 강변에 서 있고 대전시실은 그 중에서도 동쪽에 위치한다. 대전시실 끝 뒤쪽에는 실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루브르의 동쪽 끝에 다다른다. 루브르가 궁전이었을 때는 이곳이 주요 출입구였다. 사실 조금 전 유리 피라미드 앞에 서 있던 그 인물도 한때 이 안에 살았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곳은 2층에 있는 전시실로 현재 이집트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들 뒤에 범상치 않은 것이 보인다. 화려하게 장식된 캐노피는 침대가 있던 곳이다. 이제 침대는 사라졌지만 이곳이 문제의 인물이 잠을 자던 곳임에 틀림없다. 그 인물은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다. 루이 14세. 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으로 꼽힌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 불렸다. 그는 절대군주로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제 왜 유리 피라미드 앞에 루이 14세의 청동상이 서 있는지 알아볼 차례다. 루이 14세는 1643년 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당시 나라는 그의 후견인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 그림을 보면 그가 어떤 소년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곧은 다리가 눈길을 끈다. 루이 14세는 10대 시절 이미 훌륭한 발레 댄서였다. 루이 14세는 루브르의 대연회실에 신하들과 왕실 손님을 모아놓고 춤을 선보이곤 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스스로를 예술가라 여겼다.
오늘날 발레에서 쓰이는 발의 다섯 가지 포지션을 지정한 이도 바로 루이 14다. 그는 평생에 걸쳐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했다. 루브르에는 아직도 루이 14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곳이 좀 전에 본 침실이고 이곳은 그가 춤을 췄던 호위실이다. 그리고 꼭 봐둬야 할 특별한 방이 있다. 이곳은 아폴로 전시실로 루브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다. 2004년 11월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2.4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천장화가 눈에 띈다. 이것은 피톤을 무찌르는 아폴로란 작품이다. 중앙에 황금빛을 배경으로 아폴로 신이 자리하고 있다. 아폴로는 그리스의 태양신이다. 땅속 깊은 곳에 사는 거대한 괴물뱀과 악마를 제압하는 모습이다. 루이 14세의 별명도 태양왕이었다. 그는 자신을 아폴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고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 여겼다. 이 방은 루이 14세가 건축을 명하고 200년 만에 완성됐다. 이곳에서는 현재 보석과 왕실과 관련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왕관은 루이 15세의 소유였다.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붓꽃 문양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왕들은 대관식 때 이런 왕관을 썼다. 그 밑에 보이는 것이 리젠트로. 한때 왕관을 장식했던 커다란 다이아몬드다. 인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140캐럿에 이른다. 비교가 불가능한 휘황찬란한 광채, 그 뛰어난 투명도 때문에 이 보석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평가된다. 아마도 회화 다음으로 루브르가 자랑하는 것이 장식 미술일 것이다. 이곳엔 보석을 포함한 공예품이 보관되어 있다. 장식미술부는 한때 왕실 가구 수집품으로 분류되던 것을 물려받았다. 왕실과 관련된 엄청난 예술작품이 루브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호화로운 가구들을 만들게 한 장본인도 루이 14세였다. 루이 14세의 권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장로. 루이 14세는 가구에 있어서도 예술적인 취향을 고수했다. 이 옷장 역시 루이 14세가 고용한 장롱 제작자 부울이 만든 작품이다. 이 화려한 옷장의 높이는 2.5m에 이른다. 눈을 풍월하게 하는 장식, 과연 장인의 솜씨답다. 나무, 금속, 조개 껍질과 같은 거친 재료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리슐리에 간 3층에 위치한 탁트인 방으로 가보자. 이곳은 쿠르말리. 유리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이 상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1993년 리슐리에 간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루이 14세가 수집한 조각품을 볼 수 있다. 그가 휴가지로 애용하던 말리 성에 있던 작품들로 대리석 정원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루이 14세의 수집품 중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하나도 끼어 있다. 바로 크로토나의 밀러다. 고대 그리스의 용사 밀러가 나무줄기에 손이 끼어 꼼짝도 못하는데 사자가 덤벼든다. 절망적인 몸부림을 그린 작품이다. 이전 프랑스 조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적인 묘사가 일품이다. 이를 본 루이 14세의 왕비는 무의식 중에 가엾어라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루이 14세가 수집한 회화 작품은 이곳에 모여 있다. 17세기 프랑스 회화를 모아놓은 전시실. 인파로 북적거리는 법이 없는 조용한 방이다. 루이 14세 이전에는 왕실이 보유한 그림이 100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 덕분에 3000점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왕이 단순히 작품만을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랑스 화가들도 지원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루브르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유리 피라미드 루브르의 뜰. 이제 왜 루이 14세의 동상이 여기 서 있는지 의문이 풀린다. 루이 14세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갈구했고 그의 정열로 인해 프랑스는 찬란한 예술을 꽃피웠다.
지금까지 루브르가 요새에서 궁전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다음 여정에서는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루브르의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